유나야, 마음 먹었어? 뭐 어떻게 한 거야? 유나야, 마음 먹었어? 이게 뭔데? 분홍이 컨셉. 오늘 우리 우리 분홍이 방 꾸미자. 방 꾸며야지. 그거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잖아. 만삭이 하나 이제. 그치, 애기 방 만들어야지. 유나랑 나랑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뭘? 아니, 방도 어디로 해야 될지 골라야 되고. 방이 좀 크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옷방을 치우기에는 작업방이네. 남는 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방을 뭐 아예 옮길 것인지도 이제 결정 좀 해야 되고. 어디다 하지? 나는 안방이 맞는 것 같아. 아기를 보려면 아무래도. 근데 안방에 지금 뭐 놔둘 데가 있나? 지금 우리 봐봐. 우리 침대 있지, 화장대 있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강아지도 왔다 갔다 그러지 이러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안방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일 넓으니까 아기한테 제일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고. 저 방이 낫지 않겠나? 작업실? 저 방이 낫지 않겠나? 작업실? I like the way you pink it. 저 방이 낫지 않겠나? 작업실? 저기는 유나가 애기 나도 작업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그런 따로 된 작업실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안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작업실이 따로 있어야 네가 애기를 놔도 뭔가 랩이나 이런 거 작업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애기만 낳고선 그냥 툭 할 순 없지.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이쁘구만. 와. 아니 그럼 일단은 뭐 어떻게 만들어보자. 밖으로 옮기고. 알았어. 우리 분홍이를 위해서 내가 큰맘 먹고 옮긴다. 그러면 일단은 아니 일단 애기 내가 침대를 맞다. 조립해야 돼. 아, 애기 침대 어쩌지? 우리 이거 물려받았잖아. 아니 이런 거 물려받아야 돼. 이런 거 물려받아야지. 아니 근데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냐고. 그래, 이거 완전 내가 봤더니 새 거야. 이거 내가 이제 조립해야 돼 우리. 근데 이거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똥손이라 또 못한 거 알지? 내가 금손이잖아. 믿어봐. 조은 씨가 금손이에요? 네. 잘해요 저런 거. 맥가이버치. 되게 좋지. 고추 비켜. 잘하네 근데 진짜. 잘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 진짜 뭐 안 도와줘도 되나?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그럼 주전부리 좀 사올 걸 그래. 그럼 주전부리 좀 사올 걸 그래. 이게 위야. 이렇게. 맞지? 아까 그대로네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넣어서. 딱 이거를 딱 꽂아주면 봐봐. 끝이야 그게. 끝. 어머. 딱이네. 어머. 야. 뭐지? 뭐야 이거? 근데 부품 더 남다며. 그거 부품이 왜 남는지 모르겠어. 어딘데? 1위라고? 아,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도대체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뭐 쓸데없는 건가 봐? 뭐 쓸데없는 건가 봐? 아니, 쓸데가 없을 리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없네? 아 이거 알았어. 근데 애들 급식판이야. 이게 아니고 급식판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짐 놓게 이렇게 놓는 거야. 어 나는 천재야. 아하. 이물로 할 수 있는 거래. 아. 됐어. 이제 애기 침대 끝. 이제 애기 침대 했으니까. 나 우리가 사놓은 거 애기용품 꾸며보자. 유나도 다 살 거 다 샀어? 샀다. 나도 몇 개 샀는데. 아, 그 싫다 이런 거 없디 일단. 너무 귀여워. 어울려요? 자세가 나오는데? 그래요? 보이지? 뭐야 그 뒷그림부터 뭔가 또 보이지? 뭐야 그 뒷그림부터 뭔가 또 헐 이런 거 아니지? 럭셔리하지 럭셔리.
아니 그럼 우리 애기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나는 유나가 애기용품 딱 사올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일부러 이렇게 사온 거지. 딱 이거 애기 사진 딱 해가지고 쓱싹. 빈티지하고 이런 걸 좋아해. 아... 근데 그 액자가 왜 그런 스타일이야? 럭셔리 몰랐어요? 에이. 부처. 뭐야? 그건 또? 뭐야 그 칙칙한 거는? 근데 앵크가 왜 그렇게? 아니 색깔이 왜 이렇게? 애기 색깔. 뭐야? 너무 회색이야. 아니 종합이면 또 왜 누구야? 아 실제로도 있는데 종합이.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색깔이 너무 칙칙한데? 아 어차피 애기는 흑백밖에 안 보여서 칙칙한 거 상관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정말. 나는 이런 걸 샀는데 우리 분홍이라 가지고 이런 거 봐봐래. 아 왜 이렇게 또 튀는 걸 샀대? 아니 이게 아니 무슨 서커스 다니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내가 어릴 때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서커스 같잖아. 우리는 왜 깔맞춤이 안 돼 맨날? 어 분홍아. 저 너무 튀지 않아. 어우. 어머, 저거 또 왜 저래 달아놨대? 핑크 캐나리아 회색인 걸. 어우. 빨간 거. 너무 튄다. 우리가 이제 유나가 이제 애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해야 될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뭐? 맛있는 거. 또 뭐 먹고 있네. 맛있는 거. 아니. 비슷한 발음이야. 맛있는 거. 만삭사진. 너무 다르다. 달라? 와. 예쁘다. 없는데 옷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 준비를 해왔지. 기다려봐. 많이 준비했네 또. 나한테 맞는 옷 잘 없는데. 그래서 다 미국인 사이즈야. 미국? 미국인 사이즈. 나 카일리 제너가 되고 싶어. 이거 봐봐. 여기 드레스도 있다고. 여기 드레스도 있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게 없을 텐데. 이거? 우와. 내한테 맞나? 맞아 맞아. 귀엽지? 어머. 예쁠 것 같아. 아유 이뻐. 어머. 빨리 입장하십시오. 어머. 어머 진짜. 좋아하네. 내 이거 가래 꼬문데? 응. 어머. 근데 나 이거 안 맞으면 터지면 어떡해? 터지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 맞겠지 뭐. 맞겠지. 파이팅 해. 파이팅 할 정도가. 귀여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 안 먹었지. 그러니까 과식하더라. 응? 니네 또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구만. 어. 핑클이네 핑클. 핑클? 어. 터졌겠다. 이뻐. 진짜 잘 어울린다. 이쁜데? 나 찍어줘야지 사진. 아주 예쁘게 찍어줘. 잠깐만. 또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뭐 또? 일단. 일단 와. 이 베일. 면사포까지. 와. 씌워주는 거야? 어. 오. 어떤데? 어우 이쁜데? 오. 어떤데? 어우 이쁜데? 이쁘나? 어. 내 그때 우리 결혼했을 때 그 느낌 나나? 어. 그때보다 더 이뻐. 진짜? 그때가 더 이뻤을 텐데. 말은 이쁘게 해주네. 딱 기다려. 여보도 옷 샀나? 어, 다, 나도 컨셉이 있지. 유나야, 마음 먹었어? 유나야, 마음 먹었어? 이게 뭔데? 분홍이 컨셉.
엄마? 엄마? 아니, 보내기까지 해봐. 이런 거 해봐. 응? 어머. 내가 엄마야? 응. 어머. 근데 여보 이런 거 안 하잖아. 널 위해 했지. 어머. 보내기해, 지금. 어, 귀여워. 진짜 말 얼마 안 들을 거야. 우리 애기였다면. 아니, 내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혹시 피에타라고 알아? 몰라. 미켈란젤로의? 그 예수 안고 있는 거. 이거 어. 그거를 딱 따라하는 거지. 누나가 딱. 저 왜 그래. 피에타인가 그거 해보자. 해봐, 일로 와봐. 오, 벌써 너무 웃겨. 아! 이게 뭔데? 아, 오, 잠시만. 예상치 못했다. 잠시만, 기다려.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아니, 주민아.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얘들아. 아는 거죠? 이 엄마 아빠 왜 이러나? 이상한 거 지금 왜 이러나? 귀엽잖아. 이렇게 해서 찍자. 어머. 아, 누가 왔어? 누가 왔네. 어 뭐야? 저 머리 파탄자들은 뭐야? 어머. 어 미치겠네. 누나야.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너의 그 임산부 비주얼보다 의상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야, 야 임산부 처음 본다. 야, 임산부 처음 본다. 누구야? 아~ 후연이. 아, 나다. 나다.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혼자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더 잘했어야 아이들, 된다 생각해. 아이들의 소연 씨. 나나 빼고 다 인기 많으시잖아요. 야, 나 너무 부끄러워. 아, 누나 안녕하세요. 제 이거 보세요. 너 약간 너 약간 들어. 얘들 뭐야? 누나 뭐야? 스님이셨어. 스님이 지금 분홍이가 태어났거든. 아 근데 동훈이 케이스 처음 보지? 너 완전 처음 봐. 야 근데 그 꼬라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들 잘못 잡았어요. 또 민망해서 좀. 우리 컨셉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케이스 좀 보자. 안녕하세요. 소연이네. 아, 소연, 둘 다 소연이라 가지고. 케이스라죠. 야. 근데 힙합으로 그랬는데 뭐 누구 때리다 왔어? 잠시 쉬어 놀러 왔어. 그러니까 너네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와. 근데 진짜 많이 배웠다. 누나. 공개 살 좀 빡쳤지? 이거 다른 사람 같대. 맞아. 일단 너희 앉아라. 근데 그거 봐. 진짜. 기가 막혀. 아 저기 어떻게 아니, 다 속은 딱이야. 근데 오빠 뭔가 느낌이 뭔가 많이 변했는데요? 뭔가? 아 나 지금 너무 민망하니까 나 아니, 집중하지 말아줘. 집혀둔 사람이 우리 네 명 있으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아 진짜? 왜 이렇게 멀찌감치 있어? 나 지금 매트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 매트라고 생각해주세요. 어제도? 일부러 그렇게 입은 거야? 보호색처럼 보이게? 아니 그 내가 애기처럼 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거 진짜 싫어하는 저걸 해주더라고. 근데 애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애기 같다라는 뜻을 왜요? 완전 스마던데? 베이비. 진짜 베이비였어? 동자승 이런 거. 뭐래도 결국 우리끼리도 사진 찍자. 그러니까. 그래, 사진 찍어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컨셉은 힙합이라니까, 힙합. 그래서 힙합이 있는 거야.
뭐야 멋있다. 뭐야? 와 뭐야 멋있다. 뭐야? 와 멋있다. 아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만삭살이. 오 멋있다 멋있다. 어머 자기야. 진짜 홀리스타 같아. 완전 부잣집이다. 언니 완전 리안나 같아. 예쁘다. 칼리 제너 요즘 빠졌다. 칼리 제너 때문에. 같이 또 뵐 거.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오, 야, 젊은이 같다? 오, 야, 젊은이 같다? 소포림. 오. 비싼 옷. 비싼 옷 좋아. 어디서 사진 찍어, 우리?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 안 찍어? 같이 찍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딜러리죠. 오, 멋있는데? 완전 힙합 같아요. 완전 화보장 같은데? 이거 괜찮다. 이거 잘 나왔다. 와, 아, 진짜 잘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가 뒤가 어두워서 후레쉬 켜야 되면 후레쉬 켤까? 언니 그 노란색 폰 언제 입고 다닌 거예요? 진짜 예쁘다. 나도 몰라. 언니 미키 강수 아니냐? 이 정도면? 미키 강수 아니냐? 이 정도면? 미키 광수? 아,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웃기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저 미키 광수라고 하늘한테 뭐라 그러지? 아, 많이 꼽는다 애들. 어, 느낌 있어요. 나 저 허리 기립근 힘. 이쪽 팔찌 조금 뒤로 빼봐. 어, 하나, 둘, 셋. 옥주야, 옥주야, 너무 예쁘다. 소연이 진짜 좋아, 옥주가. 옥주가 정확하게 나와. 우와, 프로야 프로. 그런 스타일이 예쁘네. 아, 화려한 거. 어,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우와, 이거 진짜. 아 맞다, 여기 힙합 소품 있는데. 아 우리 이것도 안 할 것 같아. 우와, 뭐야? 이거 진짜 예뻐. 아 맞다, 여기 힙합 소품 있었어. 우리 뱀이었잖아, 브리티. 어, 여기 선글라스도 있네. 오 많다. 오 누나 완전 멋있는데? 누나 괜찮나? 어, 야 그거야 그거야. 아, 언니 느낌 있다. 아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소연아. 미안한데 너무 잘 어울려. 와 소연아 괜찮은 거야? 귀여워. 아, 괜찮은 거지. 잘해요. 진짜 잘 어울려. 멋있잖아. 잘 구했네. 남편 랩퍼 같아. 남편 꼈다. 또 꼈어. 재밌었어. 진짜 좋아해요. 저거. 아니 남편 래퍼 같잖아. 느낌. 근데 어울리네. 너무 우리 한 팀 같아요. 무슨 그룹 같아. 남편이 또 친구도 너무 좋아해요. 어머. 너무 예쁜데. 자 얼굴 살짝만 유나 얼굴만 살짝 이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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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귀여워. 아 굉장히 좋습니다. 뭐야? 어머. 데스. 아니 뭐야, 뭐야 이거는. 아. 야. 아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저렇게 놓고 왜 그러냐고. 너무 아, 내가 하라고 했어. 멋있지 않나요? 아니 웃기로 이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남편. 데스. 어 너무 이뻐. 데스. 너무 잘 나와. 어 너무 이뻐. 야 빨리 밥 먹자 우리. 배고파 이제. 야. 뭐 먹어요? 전복 있어가지고. 전복? 요리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난 진짜 자주 갔거든. 진짜. 근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어, 긴장하지 마, 친구.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안 쓸 것 같아. 옷처럼 또 진짜 제대로 된 요리 집에서. 맛있겠다, 전복. 오, 와. 집에서 제대로 한번 요리하려고 그러는군요. 아, 이럴 때 멋있어, 남편. 진짜. 아, 우 맛있더라고요. 와. 와. 저게. 오? 마지막에 버터를. 진짜 못하는데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고. 아, 절대 또 손이 안 무져요. 이럴 때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몸에 뱄네 아주. 어, 눈에 왜 이렇게 어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뭐야? 뭐 이거는 선물. 애기 옷이야. 우와. 진짜? 옷 선물이 제일 무난하죠. 그냥 예. 착 귀여워. 어, 예뻐. 그냥 모자. 애기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맞겠지? 애기 사이즈를 몰라. 아, 맞지?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아? 입혀봐야 알지. 어, 입혀봐야 알지. 그냥, 아, 너무 그냥 더 감아둬. 자, 뭐야? 아니 근데 뭐야? 이거는 그... 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좀 까먹었는데 너가 산 건 맞지? 제가 산 건데 뭐래요, 이게... 진짜. 아니, 이게... 뭘까? 분유에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게 분유 자동... 맞다! 우와, 나 크기만 보고 맞췄어. 우와, 나 궁금해. 어떻게 이걸 한번 그냥 찢으면 돼요. 가열 기기? 그래, 봉포트 맞네. 네. 우와. 맞아요. 와, 대박. 이거 진짜 비쌀 텐데. 역시 돈 많이 벌어? 역시 소연 언니. 소연 언니. 맞아. 그래가지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분유 기기. 그래. 맞아, 그 온도 중요하니까. 맞아, 옛날에는 보트로 막 하고 그랬잖아. 온도 맞춰가지고. 야, 너무 좋아. 있어봐, 남편한테 갔다 올 때 얘기하고 있어봐. 너무 맛있는 냄새 나.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나. 여보, 분홍이가 엄청 배가 고픈데. 분홍이 느낌 맞지? 분홍이 고픈데. 뭐야? 배고파. 어때? 맛있겠지? 그냥 기다려봐. 두 개 봐. 아, 고마워. 응. 오우, 야, 남편이 근사하게 대접하네. 오,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와, 아, 소스까지 해서. 아, 전복구정이 내장으로 소스 와. 많이 먹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리를 많이 하나 봐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죠. 아까 그거 가지고 양이 좀 모자랐어. 진짜 다행이에요. 제가 다양하게 요리를 몰랐는데. 볶음밥? 리조또? 리조또. 아, 리조또. 리조또. 마늘 잘 맞춰요, 진짜. 전복 미쳤더구나. 와, 집에 다 맛있고. 저런 걸 집에서 먹다니. 집에서 진짜 맛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예, 시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와, 이거 뚝딱이야. 대박.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먹겠습니다. 먹자, 일단 먹자. 먹자, 잘 먹게. 고민을 좀 많이 한 건데. 이거 한 입에 털어 먹어도 되는 거? 진짜 맛있다. 맛있나? 고기도 너무 맛있죠? 인정. 이제 손님들이 와도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좋아요. 인정. 먹을 땐 이렇게 줘. 그러니까. 고기도 너무 맛있죠? 와. 먹어봐. 이거 고추랑 같이 먹어? 고추랑 고기. 어때? 고민을 좀 많이 한 건데. 야, 이거 진짜 먹어봐. 진짜 깜짝 놀랐다. 근데 고추랑 그냥 양파랑 같이 먹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 아까 먹었어. 맛있어요. 다행이네. 맛있어. 솔직히 옛날에 우리 언프레티 때는 고등학생이었잖아. 맞아요. 오래됐구나. 벌써 이 2년이. 그때 우리 맨날 했다가 너 성인 되면 뭐 신고식 한번 해주겠다. 술 같이 먹자, 뭐 하자 했는데. 진짜. 그때 고등학생 때였어. 19살 때. 지금 25대가 같이 지금 술 먹고 있다고. 진짜 애기다. 완전 다르죠. 애기. 맨날 물어봤는데, 언니 클럽 가봤어요? 맞아. 언니 클럽 가봤어요? 맞아. 술 맛은 무슨 맛이에요? 진짜? 25시에 이제. 많이 먹자, 술. 에? 그때부터. 그때 많이 먹죠. 맞지. 우리 결혼할 때 소개받았나? 아니, 나 훨씬 전에 다. 훨씬 전에 봤지. 나 그걸로 봤는데, 그 글러스. 청첩장 사진인가? 아, 그래? 맞나? 어머, 어머, 전 그때 언니가 진짜 센 오빠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아, 내 느낌이? 좋아? 좋아해. 맨날 기죽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 약간 반달. 반달? 반달이 뭐야? 반 건달 이런 느낌. 아, 진짜. 에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남편 사진이라고요? 다르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만났는데 오빠가 진짜 하루 종일 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하루 종일 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그랬었나? 알아야 돼. 얘는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맞아. 삼자가 보면 더 잘 보인다고. 난 어디 봐? 언니는 뭐 그냥 음식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음식 보고 술 보고 뭐. 난 안 받아. 오빠만 계속 언니를 보고 있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인데. 그래 난 진짜 스위트하다 생각했어. 나 알지? 알잖아. 아니, 너희들 다들 결혼 생각은 없나?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내 막내가 있다고? 아, 저는 항상 결혼하고 싶은데, 항상. 원래는 28살 전에 하고 싶었는데. 대박. 28? 너무 이런데? 아, 근데 저도 제가 벌써 이제 25살 그치, 될지 그치. 몰라가지고. 밀었어요 조금. 몇 살로? 31살로. 괜찮지. 내가 30대째. 30대. 그니까. 그러면 진짜. 저 약간 로망이 있어요. 뭔가 막 아기도 낳고 막 결혼. 그래요. 약간 젊은 엄마. 뭔가 그런 거 너무 부러워. 그래서 너무 멋있어. 어차피 결혼할 거. 내가 지금 결혼해 보니까 결혼할 거. 1년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어차피 진짜? 할 거. 아 어차피 할 거면 차라리? 다음 우리 애한테 좋잖아. 그치. 옛날에 막 저. 친구들 학교에서나 이럴 때 친구들이 엄마 이렇게 오면은 되게 친구 같은 약간 엄마 오면은 맞아. 진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엄마 젊다? 엄마 예쁘면 엄마 너무 좋아. 맞아. 엄마 같이 예쁘게 꾸미고 오고 이러면 맞아. 우리 엄마